자, 2017년 6월 고1 모의고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문법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지문 같아요. 원래 지문 자체가 원래 문법이었는데 문법을 또 문법으로 내는 게 나쁘진 않아요. 낼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또 문법을 알다 보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주제나 요지 같은 것도 잡기 쉬울 테니까 주어 동사를 빨리 파악하고 핵심적인 부분 잡으면서 가겠습니다. Are you honest with yourself about your strengths and weaknesses? 당신은 당신의 강점과 약점에 관해서 너 자신에게 되게 진실되고 모든 걸다 인정하고 있나요? Get to really know yourself and learn of what your assets are. Get to really know. 진정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learn, 무엇인지를 알아라. 동사 두 개가 이렇게 맨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병렬 구조로 두 가지의 명령문이죠. 너 자신에 대해서 진정 알도록 해라. Get to know 하게 되면 뭐뭐 하게 되다. 알게 되도록 해라. 그리고 learn 너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두어라. 사실 인간은 자기의 강점만 인정하고 강점만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약점이 뭔지를 알고 그 부분을 인정해라라는 맥락입니다. Accept your role in your problems means that you understand a solution lies within you. 문장의 동사는 means 그리고 understand lies로 문장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좀 잘라보면요. 여기까지 파란색 문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줄을 다른 색깔로 빨간색 문장이 이만큼 있고, 아, 다시요. 여기 you understand까지 가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엔 이렇게 노란색으로 the solution within you 여기까지를 잘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색깔 잘 보이시나요? 제가 좀 잘라다 보니까 갑자기 오늘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네요. 계속 가겠습니다. 파란색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동사 S 붙었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의 accepting, 받아들이기. 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문제점 안에서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신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아니면 뭐 가정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혹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동아리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막 사귀다 헤어져갖고, 이거를 막 중재를 해야 되고, 뭐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문제를 더 일으켰어. 그런 데 있어서의 너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은 의미하는데, 너가 이해한다는 거죠. 뭐를? 노란색을 solution lies within you. 해결책이 너 안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 요게 바로 너의 역할을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주어 동사 일치 잘 보셔야 되고요. lie 같은 경우는 거짓말하다라는 lie도 있지만 다른 lie도 있었죠. 그쵸? 어느 lie가 있었어요? 네, 놓여 있다라는 자동사의 lie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lie는 기본으로 자동사라서 어디에 있다 혹은 놓여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자동사죠. 근데 이 녀석의 친구가 있어요. 몇 가지. 바로 레이입니다. 레이는 타동사로 무엇무엇을 놓다 그리고 알을 낳다 이런 식으로 뒤에 목적어를 기대하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와 자동사의 개념은 여러 번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하자면, 타동사는 해석을 해봤을 때 뒤에 목적어가 올 거를 기대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석 시 을을이 궁금한 동사. 하지만 자동사는 그렇지 않고 상태나 이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들이 보통 자동사다. 이런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라이란 동사의 과거가 바로 레이예요. 라이, 레이, 레인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좀 자주 나오게 됩니다. 레이의 과거는 레이드, 레이드로서 세이에다가 S를 빼고 L을 넣은 것처럼 세이, 세드, 세드처럼 레이, 레이드, 레이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특히 여기 레이의 과거 무엇무엇이 무엇무엇이 놓여져 있다, 무엇무엇이 있다, 있었다 이런 과거의 의미일 때 얘랑 똑같이 생겼다는 점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는 점, 요걸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에서는 solution lies within you라고 적혀 있잖아요. 해결책이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너가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받아들여.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아, 해결책은 나 안에 있구나.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구나. 혹은 내가 이 문제의 가장 큰 해결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If you have a weakness in a certain area. 특정한 영역에서 약점을 갖고 있으면 get educated, 교육을 받고 and do what you have to do to improve things for yourself. 문장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보라색에 이만큼을 묶으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뭐뭐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혹은 향상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만 하는 것들을 해라! 가 되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그냥 운명에 맡기지 말라 이거죠. 가만히 있지 마. 가만히 있으면 성적이 올라? 아닌 거예요. 인강 들어. 어? 선생님 거 열심히 들어. 그 다음 네가 해야 할 걸 해. 선생님 전 암기력이 부족해요. 12번 읽어봐. 다 되지. 선생님 전 문법이 안 돼요. 공부해. 질문하라고. 너 자신을 위해서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맥락의 글이에요. 그쵸? 너무 당연하긴 한데요. 사실 어른 된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뭐 예를 들어 교재가 없다. 그럼 교재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안에 뭐 문제가 생기고 지금 선생님이 왜 인강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어요. 왜냐면 동시에 여러 학교들을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시험 범위가 되면은 다 완전 패닉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책인 거예요. 요게 바로 제가 지금 이 시간이 몇 시냐면 오후 3시인데요 일찍 나와서 이렇게 찍고 하는 이유,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주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저의 문제점이죠. 어떤 문제? 동시에 여러 학교를 내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 근데 거기서 뭐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신은 알아서 하는 거야. 뭘 알아서 해. 그럼 왜 학원비 내요. 그렇죠? 물론 이걸 공짜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공짜로 듣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강의를 알고 듣는 사람들이 의미 있게 돈을 지불하고 듣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너무 말이 길은데 내 입장에서 얘기해 준 거야. 뭐냐면 해결하기 위해서 향상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걸 알란 말이죠. 특정 영역에서 약점이 있어. 채워. 그런 얘기지. 암기력이 부족하다. 외워. 외우는 방법 알아내. 나는 좀 불성실해. 그럼 하고 다녀야지. 그치? 그래서 열심히 앉아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입니다. 오케이? 예. 살 빼는 건 얘기 안 할 거예요. 다음 문장 할 거예요. 자신 없어서. 너의 사회적인 이미지. 아, 살 빼는 거 얘기해 볼까? 살을 빼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죠. 그죠? 근데 운동을 현대인들이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 안 하니까. 예, 헬스클럽 가는 거죠. 혹은 약 먹는 거지. 아니 마약 말고 뽕 맞고 이런 거 말고 어떤 거 먹어야 돼? 그치 다이어트 약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그쵸? 혹은 이렇게 후드티를 입어서 몸매를 가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 갑니다. If your social image, 너만의 사회적인 이미지, 사교적 이미지, 네가 단톡방에 글을 딱 썼을 때 애들의 반응이 어떠냐는 거야. 아무도 답을 안 해. 막 이런 거잖아. 얘들아 오늘 재밌게 놀까? 물론 답 하나도 안 하고 막 애들 막 나갔습니다. 막 이렇게 나와 있는 사교적 이미지가 병신이면, terrible이면 look within yourself. 너 자신 안을 한번 살펴봐라 이거죠. 문제점은 그 자식이 아니라 너야 이런 얘기지. Look within yourself and take the necessary steps to improve it.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단계들을 바로 취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today, 딱 오늘인 것이죠. You have the ability to choose how to respond to life. 그게 바로 오늘, 너가 해야 되는 일들을 향상하는 그걸 시작하는 게 바로 오늘부터인 거예요. 너는 삶에 반응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바꿀 수도 있고요. 그만둘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계속 뚱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마를 수도 있어요. 혹은 키가 커지고 작아지는 건 좀 다르겠으나 키가 좀 커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뭐 몸을 좀 호리호리하게 만든다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뭐 대학을 잘 가고 싶어요. 그럼 당신이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영어 성적을 올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인강 하나도 안 들었어요. 문제 있는 거죠. 그쵸? 그럼 보고 있나? 잘 봐야 돼. Decide today to end all the excuses. 여기 나와 있는 excuse, 명사를 무슨 뜻? 요거는 변명이란 뜻입니다. 모든 변명을 끝내기 위해서 오늘을 결정해라.
그리고 stop lying to yourself. 너 자신에게 거짓말하기를 멈춰라. lying 밑줄 빨강색입니다. stop lying yourself to yourself. stop이란 동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타동사인데요. 자동사로 쓰여질 수도 있지만 타동사로 쓰였을 때는 목적어를 동명사만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인데요.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 투부정사도 있고 ing 동명사도 있는데 영어에서 stop이라는 동사는 투부정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동명사인 ing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 바로 stop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누워있다라는 자동사 있었죠? lie 요게 그대로 변화돼서 ride, ride로 이렇게 규칙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거짓말하다가 됩니다. 너 자신에게 거짓말하기를 멈춰라가 된죠. 너 자신에게 거짓말하기를 멈춰라. 이런 식으로 맥락을 딱 봤을 때 편하게 해석이 될 겁니다. 너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멈추세요. 뭐에 대해서? About what's going on. What is going on?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라는 한 덩어리의 단어입니다. 쌤이 한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게 what's going on. 그 한 단어로 막 써요. What's going on. What's up? 안녕하세요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니? 야, 웬일이냐? 약간 이런 표현이 What's going on? 이거든요. 그래서 How's going on? What's going on?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어떤 일이 있는지, 지금 현재 있는지에 대해서 너 자신에게 거짓말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죠? The beginning of the growth. 생존의 혹은 성장의 시간은 comes when you begin to personally accept. 네가 개인적으로, 너 스스로가 너 그런 너의 선택에 대한 의무감을 개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성장의 시작이 오기 마련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오늘 지금부터 문제점이 너 안에 있고 이거를 해결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면 정확하게 공부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28번 지문. 이 글은 이제 문법으로 제가 주어 동사 일치 잘 보라 그랬고요. 동사 잘 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글은 서사성은 없고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죠. 이건 똑같은 말만 하는 글이 되게 쉬워 보이기도 하고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은근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빈 칸추로. 왜냐하면 어느 부분 하나를 예를 들어서 improve it, necessary step to improve 이 중간에 있는 걸 문장을 뺐다 칩시다. 근데 그게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뭐 필요한 단계를 발발하는 거는 다른 문장에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바꿔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너 안에 있고 너가 고쳐라, 오늘 당장 고쳐라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는 포인트 중 어느 한 부분을 빈칸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은 쭉 전체적으로 외워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는 비동사로 출발해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여러 번 읽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습득하면 훨씬 더 편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됩니다. 네, 28번 지문은 그래서 빈칸 추론으로 가능하다. 그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빈칸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면 요 자리 stop lying 요 자리 정도 end로 출발하는 노란색 요런 것들을 근거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맨 앞에 accepting부터 문장 길게 갔잖아요. 요런 문장도 어법이나 빈칸의 의미로 빈칸의 일부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8번 여기까지 진행하고 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했던 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8번 진행했습니다.